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 앞에 누비그라스가 지금 큰 화분에 심어놨는데요. 굉장히 한들한들하니 꽃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황금무늬. 황금무늬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벨벳 세이지라고도 하고 멕시칸 세이지 그리고 안개초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저희 물 주고 있습니다. 안개초가 얼마나 그 하얀데 화사하다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깨끗하니 예쁘게 지금 이렇게 피어있다 큰 화분에 심어놨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안개초는 얼똥 안됩니다. 꽃대를 올려주는 누비그라스 지금 우리 이 아이는 5,000원이랍니다. 누비그라스 지금 꽃대를 올려주면 저희는 택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버리면 택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택배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비그라스는 정말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 택배 받으신 분들은 물갈이 한 번씩 꼭 주셔야 된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누비그라스는 5,000원씩입니다. 그러나 얼똥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똥은 안 되지만 마당정원에서 키우시다가 겨울에 좀 따뜻한 곳이 아니어도 그냥 비가람 할 정도만 두셔도 괜찮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핑크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빨간색이라 해야 될까요? 핑크 빨간통 같은 아이 꽃길인 중 8,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 8,000원입니다. 명절 지나고 택배 발송합니다. 그러나 입금자 순으로 모든 꽃들은 마감을 합니다. 최강 올동이라고 해놨습니다. 아틀란티스 대 22,000원입니다. 22,000원 아틀란티스 대 완전히 올동이 잘된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돌담 사이나 이런 데 심어놓은 번식력도 좋기도 하지만 올동이 너무너무 잘 돼서 약간 그 꽃은 아니지만 입이 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국 첼리 플라워에서 쇼 대상을 받았다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이는 얼정도 잘 되고 지금 신품인데요. 멋진 아이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그럼 본격적으로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중꽃기린입니다. 8,000원입니다. 약간 빨간색의 핑크톤이라 해야 될까요? 빨간색의 핑크톤 너무나 건강하입니다. 입금 순서로 저희는 꽃 마감은 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입금 순서대로 마감을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주문하시면 바로 입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문해 놓으시고 내일 입금하시고 꽃 주세요 하면 저 꽃 없습니다. 입금 순서대로 모든 것은 다 끝난답니다. 중 꽃기림 8,000원이랍니다. 최강 얼똥 대 아틀란티스입니다. 이 아이 22,000원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겨울 정원에서 얼똥이 잘 되느냐 예쁘냐 따라서 이제 꽃의 이제 대상도 달라지고 예쁜 거 플라워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영국 체리 플라워 쇼 대상 수상을 받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그 정도로 멋진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잎 이렇게 하나 있는 것도 8,000원인데 이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문하시면 바로 입금해 주셔야 된답니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중익소라 16,000원입니다. 익소라 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피지 않고 계속 꽃이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아이는 또 이제 막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네는 꽃 많이 안 피었어요 하신 분들이 더위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꽃 하나하나 피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중익소라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라벤더는 굉장히 건강하고 지금 꽃대들을 이렇게 가을에 라벤더 꽃은 1년에 두 번 핍니다. 봄에 한 번 피고 가을에는 작게 핍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 아이들은 이제 꽃 필 아이들이랍니다. 라벤더 한 분이 한 개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로 입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이벤트라기보다는 가볍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라벤더 10,000원입니다. 한 분이 한 개씩만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아이입니다. 몇 개 없습니다. 라벤더. 지금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고요. 꽃이 이 아이도 핀나 가을 라벤더 꽃은 짧습니다. 봄 라벤더 꽃은 한 20일 이 정도 되지만 가을 라벤더 꽃은 짧습니다. 한 분이 한 개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레오스 17,000원이랍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코레오스. 지금 우리 이 아이 1번 코레오스입니다. 이 아이들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코레오스. 2번 코레오스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금 주문하시고 바로 입금이 들어오시면 그걸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2번 코레오스 또 1번 코레오스 이렇게 있습니다.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인기 많은 티보치나, 티보치나 얼통 안 됩니다. 근데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티보치나 꽃. 보라색 꽃인데요. 보라색 꽃인데 아주 예쁩니다.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티보치나. 그리고 더 꽃이 필 아이랍니다. 22,000원입니다. 그리고 대무늬거리 스킨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대무늬거리 스킨. 제가 무거워서 다 못 들 정도로 크고 무늬도 참 예쁩니다. 대무늬거리 스킨 가격 20,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설악안개 저 20,000원입니다. 원래 이 아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 기간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랍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꽃 계속 우리 아이들 이 끝에서 이 아이는 올동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꽃들이 계속 물려 있습니다. 꽃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꽃이 계속 물려 있으면서 계속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원입니다. 명절 기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메리칸 블루가 아니고 화이트 가우라입니다. 다 이제는 너무 잘하시니까요. 화이트 가우라 얼똥 잘 됩니다. 2,000원입니다. 화이트 가우라 꽃 제가 늘 보여드렸던 화이트 가우라 꽃 얼똥 잘 됩니다. 2,000원입니다. 핑크 가우라 핑크 바늘꽃 3,000원입니다. 핑크 바늘꽃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낮고 예쁘게 키우시는 법. 한 뺨 정도의 땅에서부터 한 뺨 정도의 간격을 넣고 잘라주셨을 때 낮게 예쁘게 키운다고요. 무늬 바늘꽃 3,000원입니다. 화이트 가우라 꽃은 하얀색이고요. 약간 얘는 좀 진한 핑크색 톤이 나오고요. 얘는 연한 핑크색 톤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무늬가 이렇게 생겨서 해서 무늬 바늘꽃이라고 부릅니다. 새 아이 다 올동 아주 잘 됩니다. 바늘꽃은
안시리움은 얼똑 안 됩니다. 하이트 안시리움 2만원입니다. 하이트 안시리움. 하얀색 꽃이 예쁜 하이트 안시리움.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랍니다. 하이트 안시리움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꽃이 피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강 안시리움 13,000원입니다. 빨간색 안시리움. 빨간색 이 아이로 보내드릴까요? 빨간색 안시리움입니다. 빨간색 안시리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안시리움 13,000원입니다. 핑크 안시리움 하나 있습니다. 주문하신 분은 바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핑크 안시리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향기를 계속 풍겨주는 오렌지 자스민 11,000원입니다. 향기를 계속 풍겨주는 오렌지 자스민 영양제 많이 주시고 겨울까지 꽃 흠뻑 향기 가득한 집 만드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000원입니다. 가랑코에 2,000원입니다. 가랑코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식물 아단소니 7,000원입니다. 아단소니 이렇게 구멍이 나이 이렇게 아단소니 7,000원입니다. 그리고 영담 10,000원입니다. 지금 영담꽃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담 이런 예쁜 꽃을 피워줄 거랍니다. 용담 10,000원입니다. 용담 야생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숙군 하이트 사르비아 야생입니다. 이 아이 만나기는 좀 어렵지요. 하이트입니다. 야생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는 아이랍니다. 지금 꽃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3,000원입니다. 칼란디움 8,000원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칼란디움입니다. 우리 아이 가을 분위기가 정말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칼란디움 8,000원입니다. 그리고 베고니아 10,000원입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이 아이도 바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애목대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애목대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베고니아입니다. 애목대로 키울 수 있는 아이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청아 숙부쟁이 3,000원입니다. 청아 숙부쟁이 야생입니다. 그리고 버들마편초, 버들마편초 야생입니다. 우리 아이 버들마편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꽃은 저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키가 큰 애들은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버들마편초 2,000원입니다. 그리고 블루꽃이 예쁜 아이, 블루꽃 예쁘죠. 이 아이들은 계속 봄부터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루꽃이 6개에 10,000원입니다. 블루꽃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는 여기에다가 올 1년 내내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정도의 간격에 잘라서 심는 것이 내년에 홀도 풍성하니 예쁘게 핀답니다. 블루꽃이 6개에 10,000원입니다. 저화하 2,000원입니다. 저화하 2,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율마 한 분이 한 개씩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율마 3,000원입니다. 소율마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분이 한 개씩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00원입니다. 구피아 율마는 야생 안 됩니다. 2,500원입니다. 구피아 꽃을 우리 아이들 계속 이렇게 피고 보랏빛으로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들이랍니다. 구피아
2,500원이랍니다. 노랑 반딧불 크로톤 3,5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야생 아닙니다. 공기 정화 식물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무늬 사철 야생입니다. 얘는 황금 미니 사철입니다. 3,000원입니다. 잎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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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습니다. 3,000원입니다. 그리고 황금 사철 3,000원입니다. 황금 사철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은사철. 황금 사철하고 은사철하고 다릅니다. 은사철. 참 예뻐요. 야이 4,000원입니다. 은사철은. 은사철 4,000원입니다. 황금 사철 3,0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는 황금 사철이 예쁘게 보이는데요. 실물은 은사철이 얼등 예쁩니다. 겨울 정원에서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겹흙황동맥 15,000원입니다.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겹입니다. 겹. 아, 잘 한번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 검은빛 빨간색 흑향동맥이랍니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오래 다글다글 달려있어서 정말 많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야생입니다. 우리 아이 노주마리 2,000원입니다. 노주마리. 정원에 노주마리 하나 정도 있으면 싹싹 지나가면서 만지기도 하고 향기도 좋고 꽃도 오래까지 갑니다. 신품 무늬호야 4,000원입니다. 우리 아이 신품 무늬호야입니다. 이 아이가. 신품 무늬호야.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품 무늬호야 4,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 2,000원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꽃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얼똥되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마당 정원에서 키우시다가,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우셔도 너무 예쁘고요. 마당 정원에서 키우시다가,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으로 두시면, 겨울에도 따뜻하면 꽃을 볼수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2,000원입니다. 그리고 측백 2,000원입니다. 측백은 지금 가격이 2,000원 한 이유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이렇게 지금 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0원으로 지금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주시고 햇빛 많이 보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2,000원입니다. 그리고 낱개 애기 누운 주름 3,000원입니다. 애기 누운 주름입니다. 이런. 예쁘죠? 애기 누운 주름 보시면 우리 이 아이들은 거리 행인으로도 키울 수 있는 아이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애기 누운 주름입니다. 이 아이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6개 애기 누운 주름 마당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 6개에 10,000원이랍니다. 지프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황금 마삭 3,5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겨울에 얼똥되는 아이들이랍니다. 황금 마삭. 그리고 너무나 예쁜 제가 강력 추천한 아이 청보라색 꽃 에렌지움. 내년에 개화하는 아이들 5,000원입니다. 이 꽃을 심어놓고 마당 정원에 안 예뻐요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블루 꼬리풀처럼 이런 줄기도 청보라색 꽃은 이렇게 보라색 블루로 변해가요. 너무 그래서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2년째부터 꽃이 핀답니다. 이 아이들은 꽃필 아이입니다. 5,000원입니다. 우리 야생아 꽃님들은 아이고 이 아이가 힘이 없어요. 살까요? 하신 분들 지금 연락들 오십니다. 그런데 다 삽니다. 얘가 뿌이가 굉장히 갑니다. 겨울 정원에서도 이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 정원에서도 이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샤프란 4,000원이랍니다. 노을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아이 하이트샤프란
큰 나무 밑에 너무 좋은 아이, 그리고 집비식물에도 좋고 계속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아이랍니다. 4,000원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9월 16일 목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꼭 가격과 택배비와 정확하니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00원 아이를 갖다가 2,000원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2,000원을 갖다 3,000원 하신 분도 이렇게 계시고요. 정확하니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 주문은 전화로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꽃길인 8,000원입니다. 그리고 대 아틀란티스 22,000원이랍니다. 중이소라 16,000원이랍니다. 라벤더 한 분이 한 개씩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고 튼튼한 아이랍니다. 만 원이랍니다. 코레오스 1번, 2번, 2번 코레오스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바로 입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000원이나 티보치나 인기쟁이 22,000원, 설화관계 2만 원, 설화관계 2,000원, 하이트가우라 2,000원, 무늬 핑크 가우라 3,000원, 무늬 가우라 3,000원, 하이트 안시리움 2만 원 바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 핑크 안시리움 한개 있습니다. 13,000원. 빨간 안시리움 13,000원. 중 오렌지 자스민 11,000원. 카랑코에 2,000원. 영담 10,000원. 하이트 수꾼 사르비아 3,000원. 칼란디움 8,000원. 베고니아 애목대로 키울 수 있는 아이 10,000원. 청화숙부쟁이 3,000원. 버들마편초 2,000원, 6개의 블루꼬리풀 10,000원, 초화 2,000원, 소율마 한 분이 한 개씩만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000원, 소거리국화 9,000원, 대거리 무늬스킨 2만 원, 구피아 2,500원, 노랑 반딧불 3,500원, 황금 미니사철 3,000원, 황금사철 3,000원, 은사철 4,000원, 겹 흑향동백 15,000원, 소노즈마리 2,000원, 신품 무늬오야 4,000원, 아메리칸 블루 2,000원, 즉백 2,000원, 낱개 애기 누운 주름 3,000원, 6개 애기 누운 주름 10,000원, 황금 마삭 3,500원, LNG음 5,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